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8일 점심시간입니다. 오찬하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요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2030들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났네요. 이 데일리안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북한 눈치 보는 대통령 문재인, 이게 김정은이 상황 아니냐. 그래서 2030들의 이 비판의 내용을 보면요, 자국민이 필요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살리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는 월북으로 등단하시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 보호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겜이다. 북한에 편들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는 잊혀진 대통령으로 해달라?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것을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데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이냐? 간첩 조작 사건 민주당 주사파 주인은 이 북한 김 씨의 남매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있는 관련 자료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한 요지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뭐 그 다음에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2030들이 일제히 지금 뿌리 나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북한으로 흘러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고 죽고 나서는 월북으로 둔갑시켰는데, 북한이랑 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불에 타 죽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고 근거도 없이 그걸 월북으로 규정했는데 이거야말로 철저한 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탄핵감이다. 유가족에 대한 그 어떤 위로나 북한의 비격에 대한 분노 없이 북한 편들기만 5년 내내 하다가 이제 와서 잊혀진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적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준생은 비격 공무원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 했는데 월북 가족이라고 해서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죽은 사건을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더욱 상처를 주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쩔쩔맸는지 모르겠고, 진영을 떠나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정당성을 국가가 나서서 부여해주는 꼴인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 독재정부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상황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까지 조작해놓고 어떻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민주당 추사파들의 주인은 북한의 김씨 남매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예. 그리고요,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이런 주장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항소해서 방해하고 북한의 사과 하나 못 받게 생겼는데, 북풍몰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 대통령 기록물 까면, 공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데요. 구구절절이 정말 옳은 지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형이 말이죠, 이대진 공무원의 형이 지금 엄청 열받아 있고요. 그동안에 그 지난 한 거의 2년 가까이 관계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일같이 입장문을 내놓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지시를 해서, 즉 자진 월북했다라는 이 만행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유린했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해경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왔는데, 지난 2년간 해경에서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유린해 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의 기관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동생이 4.5노트 약 8.3km 시간당이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헤엄쳤다는 자료까지 발표했었는데 과거엔 어떤 근거로 그런 억지 주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예. 그리고요, 조카를 비롯한 가족들이 여러모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야 진실이 일부 밝혀져 많이 울었고, 왜 한 가정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무슨 이득을 보려 무엇을 은폐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전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진실을 높여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는데, 서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류와 은폐를 저질렀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그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형사상 조치, 대대적인 법률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상민 의원, 뭐,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출마도 가능한 인물 중에 하나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민 의원이 말이죠. 연일 보도를 하고, 발언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직격탄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CBS 라디오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옳지 않다. 예, 편향된 인사 바꿔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인사가 만사인데 검찰 중심, 자기 측근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반대쪽 얘기를 자꾸 듣고 보완해가는데, 자꾸 이분은 더 편향을 거듭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청와대 개방도 잘했고, 이 도어스태핑도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요. 그 나머지 도어스태핑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개방한 걸 빼놓은 나머지는 다 못한 것이다. 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겸손해야 되는데, 좀 딱 보기에 우쭐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요. 그냥 단정짓거나 이렇게 규정짓고 탁탁탁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해봐서 안다. 이런 느낌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눌려 참모들이 얘기를 못하게 되면 자꾸 독선 아집에 빠진다. 고주필통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사법시험 구술을 하면서 신림동 고시원에서 어렵게 공부할 때를 잊지 않으면 고집에 빠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쉬워하고, 김치찌개 소주 마시는 말만 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형식적인 그런 걸 하려고는 하지만은, 진실한 소통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 그게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이 협치 통합이었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기간을 보면 전혀 소통이 없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나 윤 대통령은 계속 여야 갈등 구조를 불러일으켜 이걸 총선까지 끌고 가서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 이런 정략적인 당리당략적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아,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다 수습돼 있는데 자기 건안 하고 남의 것만 공격하면 당하는 쪽에서 정치보복 의심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민 의원 참 좋은 얘기 많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서요, 이 김건희 장모, 이거는 올 수습돼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털고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건데, 이상민 의원은 뭐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법률적 사건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장모 관련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협치 통합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내분에 휩싸이고, 그리고 이 대선 지선에 실패하게 되니까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재명에는 끝까지 당 대표를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내부 결속 차원에서 말이죠. 즉, 집토끼 단속 차원에서 협치를 포기하고 대결 전선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떳떳해. 자료 공개해 볼게. 만약에 자료 공개해서, 만약에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월북으로 단정하게 틀리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월북으로 단정하게 맞다.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차라리 나오세요.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치 문제에 관해서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야당이 먼저 문을 닫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사 편중 문제에 관해서는요,
뭐 적재적소에 유능하기 때문에 발탁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인사 편중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권 초기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대통령 처음으로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느낌도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는 쪽, 그리고 실력이 검증된 쪽, 이런 인물들을 좀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피전문 인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 관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 초기 단계에서는요,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가까운 인물,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먼저 발탁하는, 이것은 뭐, 이 대통령 아니라 일반, 이 조직에서도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말이죠. 이 민주당 앞으로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은 2년 후 총선에서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도 이 제대로 된 정당이야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분을 정리하고, 민주당이 진정한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야당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상민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 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현종 논설 우인데, 문화일보, 뭐 좋은 칼럼도 많이 쓰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이죠. 윤석열 정권이 받은 첫 위기, MB에게 배워라. 이런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6월 17일자, 어제자 이 칼럼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기도 극복했고, 지금 이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데, 이 경제위기죠. 한마디로. 자, 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위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서 고통 분담을 호소하라.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현종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제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이 위기 극복 메시지의 대통령 일정이 모두 담겨야 하는데 최근에 영화관 한거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팬클럽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점은 좀 시정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아주 문제가 많다. 더 한심하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안철수 의원을 때리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 한두 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SNS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국회라도 정상화하는데 정치력을 모아야 할 판에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는데 국민은 사육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비위에 거슬리면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호랑이다. 왜냐고 묻는 게 바보다. 그게 바로 국민이다라고 했던 이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오늘 강천석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천석 칼럼, 강천석 고문인데요. 국가 계획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 정서를 하느냐,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이념 지향이 굉장히 강해서 국가 경쟁력이 후퇴가 됐다. 최근에 이제 자료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진짜 계획은 박수 대신에 야유, 삿대질이 따르는 그야말로 험한 길인데, 이러한 험한 길을 윤석열 정부가 잘 끌어놔야 되겠다. 이러한 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일 아침 문답을 주고받는데 대답 중에는 뉴스가 될 이야기도 있고 그냥 듣고 흘리면 그만인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우리 대통령 역사에 없던 모습이다. 전임자가 청와대 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고 내려간 만 봐서 그런지 신기하다. 후보 시절 말을 헛디뎌 휘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슬아슬했는데 무난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느낌 차원의 변화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매일 언론을 통해 자신을 노출했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1년 9개월 만에 뒤집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언론이 직접 대면은 대통령을 진실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대통령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신기한 느낌은 오래가지 않는다. 전쟁 승리도 오래 지도자 편을 들지 않는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1차 이라크 전쟁을 깔끔하게 매듭지은 아버지 부시는 얼마 안가 선거에서 정권을 내줬다. 역시 대통령의 정면 승부는 국민을 얼마나 편하고 잘 살게 해줬냐에 달려있다.
경제의 순환이 순환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병목은 병의 아가리 바로 아래쪽 잘록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병의 몸통이 아무리 커도 병목이 좁거나 막혀 있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속도도 느리고 양도 적다. 개혁이란 나라의 크고 작은 병목을 찾아내 뚫고 넓혀주는 일이다. 한국의 병목은 정부인데, 정부 가운데 가장 좁은 병목이 청와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가 크고 힘이 셌다. 예. 그래서 며칠 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는 한국의 병목을 정확히 짚어냈다. 국가 경쟁력을 불을 키워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국가의 역량을 가리키는데, 이 발표에서 한국은 63국 가운데 27위를 했다. 이런 성적표에서는 세계 몇 위보다는 인접해 있는 나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와의 비교가 더 의미가 있는데, 독일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30여 유럽 국가 중 압도적 1위라고 표현이, 라고 하는 표현이 독일의 위상을 정확히 정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한국과 반도체 기술 생산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7위, 한국 상품이 최대 시장이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는 중국은 17위다. 과목 성적표를 보면 정부가 주체가 되거나 주도하는 모든 과목이 중간 이하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연금 재정 안전성, 기업가 정신, 노동자가 일할 동기부여, 조세 정책, GDP 대비 공교육 비율 등등이다. 청와대 정부였던 문정부 5년 노동, 공공교육, 연금 개혁을 외면한 결과다. 민주당은 선거로 탄핵받은 이 노선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병목을 뚫고 넓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숨을 쉰다. 문제는 국민들이 다른 분야 개혁은 찬성해도 자기 분야 개혁에는 맹렬하게 저항하리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로 과거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미래 세대에서 에게 짐을 지우고 그렇게 얻은 지지도를 훈장이나 되는 듯 가슴에 달고 살았다. 달고 나갔다. 윤 대통령은 하루 종일 경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다. 경제 태풍이 불땐 선장은 뱃머리를 지켜야 한다. 진짜 개혁 현장은 박수 대신 야유와 삿대질이 날아다니는 운동장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남긴 오물을 청소하는 작업은 박수와 환호가 따른다.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길은 문재인 시대 실패가 보여줬듯 입구만 포장돼 있고 그 끝이 늪힌 수렁이다. 두 길을 동시에 걷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먼저 한 길을 걷다 다른 길로 바꿔 탈까?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직접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제 방송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